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 쪽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호선하고 1호선 급행을 다 갖고 있어요. 뒤쪽으로 7호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7호선, 9호선, 1호선 급행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뉴타운이고요. 지금 투자할 경우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7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니방에 대해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임대면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저는 필요한 것 이것저것 쭉쭉 해오는 수줍은 이 기자입니다. 임대면 길 기자님, 저번에 세운지구 콘텐츠가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또 오랜만에 두 번째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콘텐츠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 지역으로 불리는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 수산시장이랑 항원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 근처를 버스를 타고 많이 지나다니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드는 이미지 자체는 좀 슬럼화돼 있다라는 네. 느낌이 강해요. 지금 현재 노량진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노량진은 1970년대에 수산시장이 들어서고 그리고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학원가를 중심으로 발달된 상업지역과 달리 주거지역은 갈수록 낙후되어 왔습니다. 2003년 이 노량진이 그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침체됐고 노량진 뉴타운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제 지지부진한 노량진 뉴타운 사업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 쪽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입지인데요. 서울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쪽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 북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 남쪽으로는 7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강남 순환도로 등 진입이 용이해서 교통 인프라가 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10분 안팎으로 도달할 수 있고요.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에는 용산이 위치했습니다. 또한 노량진에서 강남역까지 직선 거리가 7km에 불과한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이나 차량을 이용하면 2, 30분 이내로 도달 가능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이 되게 좀 매력적인 지역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또 이제 수줍은 이 기자로서 노량진과 관련된 얘기를 몇 개 사전에 알아왔습니다. 네, 과거 노량진은 한강에 인접해 있어 수양버들이 우거지고 각종 조류가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중 백로가 많이 찾아서 백로가 논이는 진검돌이라는 의미의 노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노들역, 노들섬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동일한 뜻의 이제 노들이 나르란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꾼 게 노량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은 서울과 경기 서부, 그러니까 과천, 시흥을 연결하는 나르터였고 조선시대부터 충청도와 전라도를 향하는 백길로서 중요한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17년 제1한강교인 한강대교가 건설된 이후 서울의 부도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노량진 수산시장과 학원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친숙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네, 개발호재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개발호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교통호재가 있는데요. 이쪽 노량진 뉴타운 내에 위치한 7호선 장승배기역에 새롭게 개통될 서부선 경전철이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경전철이 어디를 지나가냐, 노량진역 말고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어디 지나가나요, 그럼? 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세전역에서 신촌, 노량진, 여의도,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인데요. 서부선 이 경전철이 개통되면 환승을 통해 서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정도 단축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전철은 올해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2023년 착공해서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혹시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선다는 것도 이제 호재로 꼽힙니다. 보시면은 이곳에는 이제 동작구청과 동작경찰서, 동작우체국, 동작구의회 등이 함께 이전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202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럼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함께 모이면 이제 사람들도 늘어나고 해서 좀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네네. 그 외에도 또 호재들이 또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역 노량진역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이 백년다리가 202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 서울역 노량진역이라고 하면 1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지상에 있는 게 지하로 내려간다는 네네. 말씀이십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그 네, 380m 길이에 연륙교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이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완공되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380m면 확실히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길이네요. 네. 안 그래도 여의도는 가는 길이 이제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 차량이 많이 막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될 것 같네요. 네네. 근데 부동산이란 게 아무래도 투자 가치만 보고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노량진 뉴타운의 주거 환경은 조금 어떤 편인가요? 네, 지금 노량진 뉴타운 주변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신길 뉴타운이랑 그 흑성 뉴타운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고 흑성 뉴타운도 지금 사업 속도를 내면서 노량진 뉴타운보다 아마 빨리 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1만 가구 규모 노량진 뉴타운까지 가세하면 이일 때는 그 서울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로 아마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은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노량진 뉴타운은 8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8개요? 네. 예. 이제 모든 구역이 조합 설립을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8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천천히 이제 8개 구역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먼저 노량진 뉴타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구역은 1구역입니다. 1구역이요? 예. 네. 이곳은 면적이 가장 넓고 세대수도 많은데요. 지하철 1호선인 노량진역과 이제 가깝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1구역은 대부분이 평지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대지 지분이 큰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분이 큰 만큼 원 플러스 원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채를 사서 나중에는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지 지분이 크다 보니까 이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이제 서울시 건축 심의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장승배기역에서 가까운 구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7호선 장승배기역과 가장 가까운 곳은 지금 말씀드릴 2구역인데요. 2구역은 그 지하철역이랑 가장 가까워서 초역세권 단지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면적은 가장 작지만 이 현금 청산자가 많아서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고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교통이 좋은 노량진 유탄 중에서도 초역세권으로 분류가 될 만큼 가깝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네네. 시공사가 선정됐을 정도로 진행 상황도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그러면. 네. 아,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구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3구역인데요. 3구역은 1구역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구역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1구역과 마찬가지로 평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아서 일부 동의 경우에는 한강 조망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아주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3구역도 입지는 좋은 편인데 사업 속도가 좀 더디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 1구역이랑 3구역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3구역 다음에 4구역은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4구역도 입지가 좋은 편인데요. 네. 지하철 7호선 장승백역과 1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5구역은 조금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5구역은 입지가 다소 떨어지지만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 네. 그리고 타구역에 비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지난달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했고 그 1구역과 인접해서 아마 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은 역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다른 구역보다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거리도 있고 좀 언덕에 위치했다. 아, 언덕에 위치했고. 네. 그 다음 6구역은 좀 어떤 구역인가요? 네, 6구역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이쪽은 이미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조합원 분양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재개발 마무리 단계인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끝나면 착공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시공사는 GS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맡고 있습니다. 7구역은 조금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7구역은 이 학교와 가깝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입지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떨어지고 조합원 비율이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 단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감정평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8구역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6구역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인데요. 이쪽은 지금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진행 단계도 지금 6구역이랑 비슷한데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입지가 우수한 곳은 1, 3, 4구역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2, 6, 8구역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5, 7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구역에 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업에 이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조금 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구역인가요? 이 부분들이? 네네, 좀 사업이 진전이 된 상태지만 이 업계에서는 지금 이제 투자에 들어가도 추가적인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인근에 2016년도 8월에 완공된 상도 파크 자이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요게 이미 지금 400세대 규모인데 4년 된 아파트가 이 정도라면 이 노량진 뉴타운의 이 입주 시에는 좀 네. 시세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지금 투자할 경우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7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지가 가장 좋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한 14억 원 정도 이 정도로 되는데 나중에 입주 시에는 이 1단지 아파트가 한 20억까지 이제 육박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그 전문가로 불리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님께 노량진 뉴타운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9호선하고 1호선 급행을 다 갖고 있어요. 뒤쪽으로 7호선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7호선, 9호선, 1호선 급행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뉴타운이고요. 다 개발만 되고 나면은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학원가를 끼고 있어요. 네, 통과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뭐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새 아파트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 노량진단 위치가 흑석동에서는 여의도 출근하기 되게 불편해요. 생각보다. 근데 그 노량진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고 가도 되거든요. 지금 뭐 종로구, 중구, 그다음에 뭐 여의도, 강남 다 구호선으로 가능하고 자전거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1호선도 있기 때문에 지방도 되게 편해요. 네. 네. 1호선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인천이나 경기도 공항까지도 편하고, 무엇보다 학원가가
지금 뭐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고 결정적으로 아직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다 새 아파트여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6년 만에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발 호재도 있고 네, 주변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서 앞으로 좀 진행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은 그 서울 서남권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만큼 나중에는 강남을 대체할 그 신흥 주거지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이 노량진 뉴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도 더 핫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은 이 기자, 임대는 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